손이 이마 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85도까지요. 흔들흔들해요. 어른들한테는 허리랑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해야 예의 바른 사람이지요. 한국은 두 손을 모으고 허리도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요. 태국 네팔에서는 두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한대요. 손이 이마 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존경한다는 의미라는데요. 자, 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일본은 어때요? 네, 일본은 오지기 인사라고 예의를 갖춘 인사가 있어요. 면접을 보거나 처음 취직했을 때 45도까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요. 45도까지요? 네. 힘들겠는데요? 네, 숙여야죠. 그런데 요즘 목만 숙이는 목례도 많이 해요. 아, 요즘은 목례를 많이 하는군요. 네. 자, 캄보디아는 어때요? 네, 캄보디아도 마음을 담아서 두 손 모으고 해요. 아, 태국, 네. 네팔처럼요. 캄보디아도 합장을 네. 하는군요. 네, 그런데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같이 해요. 아이와 어른이 같이 인사를 하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인사말과 좀 독특한 인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캄보디아요. 네, 캄보디아는 쭝브리엽수어라고 해요. 쭝브리엽수어. 쭝브리엽수어. 네, 좀 어렵죠. 손의 높이 따라서 네. 가슴, 입술, 코 끝에, 네. 눈썹 사이에 네, 아. 이렇게 달라져요. 친구. 네. 선배님, 네. 부모님이나 선생님, 네. 그리고 왕이나 스님. 네. 아, 이렇게 달라지네요. 오, 경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일본도 인사말이 여러 가지죠. 네, 일본에서는 아침에는 오하요, 점심때는 건니치와, 저녁에는 곤방와라고 인사를 해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요즘 네, 젊은 사람들이 짧게 치와 치와 이렇게 매사를 해요. 아, 요즘은 고니짜를 치와 네, 이렇게 맞아요. 한다는 거네요. 네. 아, 재밌는데요. 네, 오늘은 다양하고 재밌는 인사문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Взгляд на блин. Вальбатта. Класс ваш нонут май.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буде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ставьте лайки и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буде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ставьте лайки и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что буде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ставьте лайки и подписывайтесь.